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예. 우리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4년 9월생입니다. 44년 5월생이요? 예, 9월. 예. 9월생. 아, 네. 9월생. 예. 예. 저희 아버님도 44년생이신데, 저희 아버님이랑 동갑이시네. 예. 자, 예.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신지 우리 지금 원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원장님이 여쭤봐 주실 거예요. 예, 그거 대답을 예. 먼저 좀 해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네네. 안녕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예. 아버님? 제가 한 10년, 10한 4, 5년 전에. 네. 허리가 무척 나쁘고 다리가 막 당겨가지고. 그래가 MRI를 찍으니까. 네. 4번, 5번 협착증도 있고 디스크도 있다, 이 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수술을 하라 하는 거를 몇 병원 이래 당기다가 보니까. 수술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많아가지고, 수술을 안 하고, 체중을 줄었어요. 네네네. 예, 체중을 줄고, 운동을 해가지고, 체중을 한 10kg 가까이 이상 줄었어요. 잘하셨네요. 네. 아유. 예, 그래가지고, 1년에 뭐, 한 몇 킬로씩, 몇 킬로씩 이래 줄어가지고, 네네. 지금 61kg까지 줄었는데, 오, 네네. 그러니 작년 한, 중순쯤부터 막 또 다리가 땡겨요. 네. 다리가 오금저기부터 막 땡겨가지고 한 10분 서 있으면은. 네네. 막 이 땡겨가지고 몸이 기절에는 몸이 서 있어요. 네네. 그래가 조금 걷는 거는 또 모르겠는데. 가만 서 있으면은 땡겨서 몸이 섰어요. 네. 그래 지금도 뭐 참. 그때부터 뭐 정형외과 가면은 뭐 주사도 맞고 이래가지고 네. 그 뭐 약 좀 기다려 있는데 지금도 약 먹고 이래 기다리면 조금 낫고 그래요. 그 네. 주사도 처음에는 한 2~3개월 3~4개월 가더니 네. 한 서너 번 맞아 보니까 막 며칠도 안 가고 그래요. 네네네.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서가 있으면 다리가 오금저기부터 탁, 그 엉치꺼정 막 땡기고.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허리는 조금 이제 무거운 거 드든지 조금 뭐 허리를 좀 쓰면은 허리가 좀 아프다, 이런 생각하고. 허리는 크게 아픈 줄은 모르겠어요. 생활하는 데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 아버님 그러면 이번에 검사는 또 새로 하셨나요? 검사를 안 하고 이번에는 안 받으신 거죠 아직까지? 안 받았죠. 네, 그래서 네, 그 네. 선생님도 이거 도저히 이래가지고 안 되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MRI 찍어가지고 네네 네,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네. 막 그 수술을 하든지 네. 뭐 뭘 하든지 그래 하자 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네. 마침 선생님 그 네네네. 나오는 걸 보니까 시술로 좋다 이겁니까? 아,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그 아버님 이제 어쨌든 10수년 전에 이미 이제 협착이란 진단을 받으셨는데 예. 나름대로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체중을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예. 증상이 새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에는 예. 아마도 그 처음에 그런 협착이 조금 더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또한은 다른 부위에 없던 협착이 서서히 나타나서 지금 예. 이제 협착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예.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정밀 검사를 통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확실히 제대로 아시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고요. 예. 이제 지금 주사 치료를 하지만 이제 효과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예. 약물 치료도 이렇게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효과가 썩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아버님. 예. 그래서 이제 1단계를 벗어난 2단계 치료를 하셔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네네. 그래서 2단계도 이제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도 아버님이 현재 느끼시는 그런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아버님. 예. 네. 그래서 꼭 가까운 전문병을 찾아가셔서요. 예. 진단을 다시 한번 받으시는 걸 꼭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예. 원래 예. 병이 나빠진 건지 다른 데는 또 예. 생긴 게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적절하게 예. 치료를 받으시는 게 예. 지금 통증 없이 지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꼭 그렇게 좀 실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네. 자, 우리 아버님이 그동안 관리는 참 잘해 오셨어요. 네.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또 연세가 드시고 이제 뭐 퇴화라는 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쵸. 이제 네. 근데 기존에 안 좋았던 데가 더 안 좋아진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부위가 또 새롭게 안 좋아진 건지 요거는 좀 찾아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먼저 좀 검사를 좀 선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는 병원 가서 한번 이제 제대로 검사 받고 그쵸. 좀 제대로 정확한 치료를 좀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이때는 한번 좀 가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님 BPN은 없으셨어요? 예, 괜찮아요. 아우, 다행입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올해 연세가 만으로 70. 만으로 70 되셨고. 예. 지금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 어디가 불편하신지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아프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허리 협착증인데요. 네. 5번 뼈 거기 사이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좁혀졌어요. 네. 근데 많이 걸으면 아파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머님? 다리가요. 양쪽 다리가 다 아프세요? 예. 아파서 많이 못 걸으세요? 예, 많이 못 걸어요. 혹시 어머님 이게 이 아파서 많이 못 걷는 이게 증상 기간이 얼마나 되셨나요? 기간이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 정도요. 예. 어머니 그러면 혹시 치료는 뭐 받으셨어요? 예, 치료 받았는데 아주대 가서 병원에 가서 네. 사진만 찍었는데요. 네. MRI 찍으려고 예약을 네. 해놨거든요. 아, 네네네. 이제 정밀 검사를 이제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군요. 예예. 예. 네. 그 어머님 지금 자료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협착증이란 게 예, 예. 지금 같이 어머니 같은 이런 증상이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예. 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괜찮은데 걸으면 뭐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허리도 심지어 아플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걸으면 걸을수록 통증이 더 심해지니까 얼마 걷지 못하고 앉아 쉬고 얼마 걷지 못하고 앉아 쉬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어머님. 예,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도 이제 협착증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이제 정밀 검사를 이제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네. 그 정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네. 정확히 받으시면 네. 1단계 치료부터 2단계 치료 이런 여러 다양한 치료들을 단계 밟아 나갈 수가 있어요, 어머님. 네. 그렇게 하면은 현재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네. 거의 없이도 지내실 수 있게 전문의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예약한 데 가셔서 검사하시고 네. 예. 적절하게 좋은 치료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어머니 전형적인 이제 척추 협착증의 허리 협착증의 형태를 띠고 계신데 네. 사실 이제 지금 70세신데 그러니까요. 앞으로 30년을 더 즐겁게 사셔야 되는데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렇게 지내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MRI 잘 예약해 놓으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앞으로 어디를 어떻게 치료할까 치료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정밀 검사 받으시고 치료 계획 세우실 때도 좀 다양한 전문의의 의견을 듣고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이어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예, 저희 생방송 중에 지금 전화 연결 잘 됐고요. 네. 예,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5세인데요. 75세세요? 예. 네. 어머니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 연락 주신 거죠? 예, 네, 허리하고 이 목하고. 예, 예, 예. 아니, 손이 저려갖고. 아, 그러시구나. 네. 원장님하고 좀 얘기 좀 나눠보실게요, 지금부터. 예. 예,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네. 목이 아프고 손도 저리시고 허리도 아프세요? 네. 네, 허리도 아프고. 손 저리고 목 아픈 건 얼마나 되셨어요, 어머니? 이거 손 저린 건 이 근래로 또 그렇게 목이 먼저 벌써 안 좋아갖고 그랬는데 네. 요새 또 손이 저린 지 한 달 돼서 어떤 데 잠을 못 자서 약을 그냥 또 사다 먹고 그러니까 요새는 좀 그런 데로다 좀 자고 그래요. 아, 약을 드시고 주무시고. 어머니 그럼 저기 낮 동안에는 괜찮으세요? 네? 손절인 건?
낮 동안에요. 낮에는 낮에 활동할 때는 손자리가 괜찮으세요? 낮에는 이제 좀 이렇게 뭐 딴 거라 하니까 좀 괜찮은데 낮에도 약을 먹어요. 아침 저녁 먹고 또 밤 9시에 잘 때쯤 하나 또 먹고요. 손저리가 한 달이 되는데 어머니 손이 이게 전체 손이 다 저리신가요? 예, 양쪽이 다 그래요. 양손이 네. 다 저리시다고요? 예, 네. 근데 예, 바른 손이 네. 바른 손이 특히 더 해요. 오른손이 오른쪽이 더 저리시고요. 네. 혹시 어머님 이 팔 이나 어깨 이런 데가 또 아픈 건 있을까요? 어깨는 또 안 아프네요. 아프다가 안 아팠어요. 팔은 아프세요, 혹시? 팔은 안 아파요. 팔은 안 아프세요? 손이 그렇게 저려요. 네. 어머니, 이제 제가 손절인 거는 알겠고요, 어머님. 예, 예. 허리는 좀 어떠세요, 어머님? 허리 맨날 그래요. 그냥 아파서 그냥 집에서만. 오래되셨어요, 올해? 아이고. 이게 오래된 거예요. 네. 어머니, 허리는 걸을 때 아프세요? 뭐 언제 아프세요? 이렇게 앉아서 이제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잔일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어디 좀 이렇게 이제 걸어 다니면은 걸을 수가 없어요. 그냥. 걸을 때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네. 걸을 때. 네. 앉아서 식사하실 때는 괜찮고요. 예예. 예. 누워 주무실 때도 허리 아픈 건 별로 없고요. 예. 근데 네. 이제 어디 가면 이제 이렇게 궁뎅이가 나와갖고 아 엉덩이가 쑥 빠지는 그런 자세가 나와요. 네. 예. 챙피스러 아. 예. 와서 다닐 수가 없고. 네네 그렇죠. 아이고. 어머님 혹시 걸으실 때 그러면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없어요? 통증이 없는데 이제 어쩌다가 한번 여기 어디에 여기가 그 음생이 같은데 이제 네. 거기가 쉬더라고요. 아, 가끔씩 엉덩이가 시릴 때가 있다고요? 네네네. 네. 네, 그 어머님 그 손 저리고 목 아픈 거는 크게는 이제 척추에서 신경이 눌려서 그럴 수가 있고요. 또는 말초 신경이 좋지 않아서 또 특히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특히나 팔이 그렇게 아프지 않으면서 손이 주로 아플 때에 그런 말초 신경도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이제 이 당연히 이제 가까운 전문병원에서 요 두 가지를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전문병원을 찾아가셔서 진단을 다시 좀 받으시고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히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지금 허리 같은 경우는 협착증의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어머님. 이것도 또한 가까운 전문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게 협착 때문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가려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병원들이 어머님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더 늦추지 마시고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이른 시기에 저 올바른 진단을 받고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훨씬 경과가 좋기 때문에 더 이상 참지 마시고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맨날 그래요. 이런데 그동안 통증을 얼마나 참고 하는지 저희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더 이상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목 저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 눌림이나 말초 신경에 대한 점검을 받아보시고요. 허리에 대한 평가도 또 한번 받아보시고 꼭 치료 계획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